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자, 오늘 메가패스랑 그리고 러셀, 강남 러셀 그리고 박기현 원수에서 수업 듣고 합격한 연세대 사학과 김민서 학생을 초대해서 합격의 경험담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사학과 19학번 김민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서 학생은 세화고등학교 자사고죠. 자사고, 강남의 자사고에서 자 현역 고3이고 내신 성적은 3.7입니다. 역시 세화고등학교는 내신 받기가 쉽지 않네요. 자, 여기서 연세대 사학과 서강대 인문학부를 논술로 지원하고 학종을 4개 지원하는 학생인데 자 연세대 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메가패스 그리고 강남 러셀 대치박교학원의 연성서반을 수강했네요. 자, 2월 초부터 11월 패널까지 논술을 들었습니다. 자, 논술을 본인이 준비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논술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우선 학생부 종합으로는 이제 확실히 붙으리란 보장이 없었고, 또 제가 원래 평소에는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평소 모의고사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능도 좀 안 좋게 나왔나요? 네, 평소 모의고사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은 보통 우리가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나오기도 한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종, 논술, 그리고 수능 이렇게 다 같이 준비를 해보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 교수님의 수업이 다르다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왜 달랐나요? 우선 이제 박 교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기존에 들었던 논술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글쓰기 유형 공식이 있었고, 또 이제 박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난 후에 나눠주시는 논술 관련 어휘집을 통해서 제가 논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어휘 실력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모든 대학의 예시 답안을 나눠주셔서 제가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글쓰기 전에 문제와 제시문을 몇 번씩 읽고 그와 관련된 개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논제 분석을 열심히 해라 하는 것과 네. 매트릭스를 짜라, 그것이 개요 짝이다 한 것을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대학의 예시 답안인데 그 대학 측 예시 답안뿐만 아니라 박 교수님의 예시 답안도 보여준 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논술 약점의 극복 방법, 본인만의 극복 방법이 뭐였나요? 제가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점이자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제시문에서, 각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이 잘 파악되지가 않았고, 그로 인해 키워드가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개요를 짜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록 이제 제한 시간을 충분히 넘더라도 글의 내용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제시문을 몇 번씩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따로 표시를 해둔 다음 그것들을 연결해서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 과정이 이제 2시간 정도 걸렸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작업을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박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 답 찾기다 하는 것을 느끼나요? 네,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논술은 정답 찾기지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시문을 얼만큼 잘 독해하느냐,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 읽고 독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끝났다면 이제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답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계속 반복적인 복습을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 안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수능 이전의 논술 공부 방법과 수능 이후의 논술 공부 방법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1학기 때는 어떻게 했고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우선 1학기 때는요, 제가 평상시에 박기호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논술 관련 어휘집들을 보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었고, 2월부터 7월까지 강남 러셀에서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대학별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유형에 충분히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난 후부터 이제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의 연성서 반을 다니면서 연세대 논술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세대 논술에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세대 논술 유형에 충분히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이제 첨삭쌤들의 이제 첨삭과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이후에 이어지는 박기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또 이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충분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능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죠.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 당일까지의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우선은 이제 작년 수능이 워낙 불수능이었고 이제 저도 실제 이제 평소 모의고사만큼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술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였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수능 이후에 이어지는 박기호 선생님의 연세대 파이널 강의를 충분히 들으면서 제가 그 전까지 준비했던 이제 연세대 논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파이널 교재들을 한번 계속 보면서 충분히 다시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 당일이 되었을 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 논술을 보러 와서 정말 많이 당황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평소 시험 시작보다 더 일찍 들어가서 시험 보기 전에 그 박기호 선생님의 교재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논술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쫄리나 보다, 그죠? 아, 네, 충분히.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경쟁률이 84대 1이어서 네, 이번에 올해 연세대 논술 경쟁률 탑5 안에 들 정도로 네, 상당히 빡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합격의 비밀은, 비결은 뭔가요, 이제 본인은? 제가 생각하는 합격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충분한 연습인데요. 우선 제가 수능에서는 이제 실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잘 못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논술에서는 이를 거울 삼아서 시험 보기 전에 따뜻한 차나 아니면 이제 단 거를 충분히 먹으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논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 문제? 네. 네. 또한 이제 그 각 대학별 논술 유형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논술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연세대 논술을 중점적으로 네,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연세대 유형으로 만든 예상 문제가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우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주신 박기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고맙습니다. 합격이 됐어. 자,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제 논술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학종으로 가기에는 이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했고 자, 수능도 모의고사를 잘 보는 편이지만 불안했다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2월 달부터 논술을 시작했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후배들이 언제부터 논술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2월 달부터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시문 분석 같은 걸 하는데 이 제시문 분석이 실제로는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비문학과 문학 독해에 직결되는 거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나눠주신 논술 관련 어휘집이 주로 대부분이 사탐 용어들이라서 사탐을 이제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2월보다는 이제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자, 우리 그 사회탐구는 사실상 논술에 나오는데 네. 그게 본인이 선택한 건 두 과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건 아홉 과목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용어집이 얼만큼 도움이 됐나요? 우선은 이제 논술, 이제 그 어휘집이 우선 이제 사문생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탐 과목들에 관련된 이제 주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논술에서도 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고 해서 잘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자연계 그냥 과탐을 준비한 학생인데 수학을 이제 인문계로 봐서 논술을 인문계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성대에 갔는데 성대 합격했는데 성대 3교시 논술 문제를 푸는데 그게 법치주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사탐을 전혀 하지 않은 노베이스였는데 그 우리 핵사이다 논술 용어집 핵사이다에 마침 법치주의를 보고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간파를 해서 그 내용을 적어서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저는 우선 이제 매주 각 대학별 예상 문제들을 풀고 또 박기호 선생님의 그 현강을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논술 관련 이제 어휘집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글쓰기 할 때 필요한 어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삭쌤들께서 계속 이제 저의 글을 계속해서 첨삭해 주시면서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 글쓰기에서 이제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이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쌤께서 주신 개요의 모험 예시 및 그리고 대학별 예시 답안 그리고 매트릭스 공식까지 이 모든 것을 평상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까지 충분히 활용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였습니다. 결국은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네요. 네. 네. 자, 후배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인가요? 우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논술에는 딱히 이제 특정한 그런 공식보다는 이제 충분히 그냥 이제 글만 잘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논술에는 실제 글쓰기 하다 보면 이제 유형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공식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배들에게 논술 글쓰기 이제 매트릭스 공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이제 논술 관련 주제 어휘들을 쉬는 시간마다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실제 논술 시험에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안이 뭔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선 그 초반에 그 제시문의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시문을 읽어도 우선 이제 키워드가 잘 찾아내질 못하니까 계획을 짜는 것이 되게 힘들었고 또 이제 자연스레 이제 글을 쓰는 시간도 충분히 이제 제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항상 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시문의 내용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비록 이제 글쓰기 시간이 제한 시간을 충분히 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읽었고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이제 따로 표시를 해 두어서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이 과정이 좀 걸렸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연세대 논술의 합격 비결은 개요짜는 독해와 개요짜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나야 글쓰기를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박교쌤의 독해 방법, PQ법, 비문학 독해법, PQ법, 그다음에 문학 독해법인 주객법. 이게 실제 국어 시험과 그리고 논술 시험에 도움이 됐나요? 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는 이제 제가 조금 문학이 좀 약한 편이라서 좀 충분히 걱정을 했었는데 박기호 선생님이 이제 그 알려주신 문학 독해법을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풀다 보니까 시간 문학 지문에 있는데도 시간이 단축되고 또 이제 문학 문제를 푸는데도 이제 정확도가 더 높아져서 네, 이에 대한 이제 좋은 조금 성적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박기호 선생님의 이제 문학 독해법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없이 전혀 처음 보는 문학 작품, 낯선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느냐가 포인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84대 1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네. 제가 생각하는 합격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충분한 마인드 컨트롤과 그리고 충분한 연습입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실제 수능을 봤을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실제 논술에서는 이를 거울 삼아서 충분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들어갔고 또 이제 시험 시간보다 굉장히 일찍 들어가서 그동안 준비했던 그 교재와 그리고 이제 그 문제집들을 충분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세대 그 논술 유형을 충분히 다시 점검할 수 있었고 실제 이제 논술에서도 실제 긴장하지 않고 또 편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이전이나 그리고 이후에도 그 각 대학별 예상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고 또 점검을 해보면서 무엇보다 이제 연세대 논술
제시문에 어떤 제시문이 조금 나올지 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한 이유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됐죠? 우선 이제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강남 러셀에서 알아보는 중에 그 박 교수님의 그 논술 수업이 되게 좋다는 평가가 이제 났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강을 하였습니다. 자, 박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건? 우선 개요짜기하고 매트릭스 공식입니다. 이는 이제 제가 기존에 다녔던 논술 수업보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개요를 짜고 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더 이제 논리적이고 또 문맥에 맞고 또 제가 원하던 내용들을 마음껏 쓸 수 있었으면서 이제 글쓰기 시간도 기존에 비해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트릭스 공식을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글이 좀 더 보다 일목요연해졌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습니다. 자,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했죠? 우선 연세대 논술 시험 시간이 총 2시간인데요. 네, 그중 먼저 처음 1시간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대로 이제 그 문제를 꼼꼼하게 그걸 몇 번씩 읽고 또 이제 제시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충분히 매트릭스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1시간 중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매트릭스 개요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글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제를 먼저 꼼꼼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를 해라. 그리고 개요를 짜라. 그리고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했던 걸 최대한 활용하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파악한 자신의 강점, 약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의 이제 강점으로는 제시문을 분석한 능력이 상당히 조금 뛰어나다는 점이고 또 약점으로는 문단 구성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문단 구성 능력이 약점인데 어떻게 보완했죠? 제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글쓰기를 했었는데요. 네, 글을 쓸 때마다 자꾸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시도했고 이제 결국 이제 연대에서 그 원하는 그런 이제 문단 구성 방법을 좀 찾아내서 실제 시험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박 교수님 강의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입시로 따지자면은 수능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 조금 뭐랄까 불안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만은 사실 이제 논술은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그런 데 있어서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실제 직장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이제 문과에게는 조금 이제 승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우선 이제 글쓰기를 잘 해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문계는 글쓰기 능력, 즉 논리적인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죠. 네. 자, 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술은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인식이 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해 두면 이제 향후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합격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